안녕하세요, 맘블리 여러분. 쉽고 근사한 요리 맘스 레시피입니다. 오늘은 두 가지 맛의 바게트 피자를 해볼게요. 자, 먼저 고르곤졸라를 해볼게요. 빵 위에 꿀을 충분히 발라주세요. 꿀 위에 마늘을 얇게 발라주세요. 피자 치즈 올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를 조금씩 올려주세요. 어우, 단단해. 양파와 파프리카, 햄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. 끓어놓으니까 맵지 지금? 매워요. 눈물이 주룩주룩. 바게트 빵을 가운데를 딱 잘라주시고요. 그 다음에 세로로 잘라주세요. 짠! 아랫부분도 조금 잘라서 높이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. 피자 소스를 발라주세요. 아까 토핑용으로 썰어놓았던 채소들, 햄 올려주세요. 피자 치즈를 원하시는 만큼 올려주세요. 185도 예열된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세요. 에어프라이어는 시간을 더 줄여주세요. 와, 진짜 맛있게 생겼다. 와우, 맛있어 보여. 바사삭 소리 난다. 많이 뿌릴까? 맛있다. 이게 애플을 구우니까 더 맛있다. 그래요? 파프리카 너무 상큼한데요? 파프리카야 우리한테 늘 행복함을 줄지. 우리가 또짜를 먹을 때는 도우의 맛은 별로 못 느꼈잖아. 바삭함만. 이거는 빵의 그 쫄깃함과 동시에 바삭함. 같이 느껴지네. 고르곤졸라 치즈. 고르곤졸라 도전. 약간 마늘빵 먹는 것 같으면서도 치즈 맛이 확 느껴져. 이것도 맛있어. 단 건 적당해요? 괜찮아, 이 정도가. 꼬리꼬리. 어디 나도 한 번. 맛있다. 이것도 맛있지? 약간 마늘빵 먹는 느낌. 쫄깃해. 치즈도 쫄깃한데 빵도 쫄깃해. 고르곤졸라를 적절하게 넣은 것 같아. 맛나네. 참 피자는 만들기 쉬운 것 같아요. 도우로 쓸 것만 있다면. 그렇지. 그거를 전자레인지 하면 빵이 질겨져. 배부르다. 좋다. 다 사라졌어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었어요. 점심 식사, 주말 점심으로 진짜 딱이다. 진짜 쉬우니까 여러분도 꼭 한 번씩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